오늘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은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으로 북적였습니다. 이 코로나 때 인기였던 제주 대신에 일본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건데요. 왜 제주가 외면받는 건지 배상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여행객들이 차례로 인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된 2박 3일 연휴에 일본을 다녀온 관광객들입니다. 어디 줄 서면 앞뒤로 다 한국 분들이시고 사진도 거의 한국 분들 다 찍어주시고. 관광객이 몰린 탓에 비행기 편이 부족해 일본 내에서 도시만 바꾼 여행객도 있습니다. 오사카 쪽은 아예 이제 비행기가 편이 없어서 이미 다 매진이 되어서 이제 자리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차선책으로 이제 나고야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연휴 마지막 날임에도 일본행 여행객들로 인해 출국수속 창구엔 이처럼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끝난 이후 일본과 대만 등을 찾는 여행객은 급증했습니다. 올해 일본 항공권 구매 건수는 1년 전에 비해 222% 늘었고 대만은 923% 증가했습니다. 반면 이번 달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1년 전보다 12.8%나 감소했습니다. 식비와 숙박비 등 여행 물가가 비싼 탓이 큽니다. 제주도 물가가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관광객은 지난 8년 동안 두 배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다녀왔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좀 더 비싸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식비가 제일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제주도 물가도 많이 올라서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4, 5년 전보다는 한 20, 30%는 올린 것 같습니다. 물가가 비싸다는 외부 인식을 줄이지 못할 경우 관광객의 제주 외면은 더욱 확산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배성윤입니다.